네, 반갑습니다. 아,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종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신 분께 감사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삼동 연장님과 배상근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감사패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배상근 기아께서는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의장을 맡아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발전 및 면민화업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13일 삼동면장 임종출. 감사패 노래교실 강사 유인수 계약께서는 2019년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노래교실 강사로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그동안의 노력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뜻을 봉태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12월 13일 삼동면 주민자치위원장 유창동. 위원장님 인사 말씀입니다. 올 한해도 정으로 갑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올해 노래교실과 요가 이렇게 세트폰을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노래교실이 아주 우리 성과가 높다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아이네 방송에 있어서 남해군에 합작되어 있지만 성적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노래교실이 대단한 성과였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강사와 위에서 국가위원장, 대개위원장이 수고를 했다는 의미이고 여러분들 다 같이 수고하신 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더 크게 해서 MBC 방송국, KBS 방송국 옵션을 해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괜히 와서 부담만 가고 가수가 저 송가인 가수가 오케이 해서 오지 말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만 해도 본인 만족해서 내년에 오라고 제가 연락했습니다. 송가인이가 오빠 그러면 내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가수 안 와도 우리가 유인석 가수 있기 때문에 하루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동 면장님, 임종철 면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삼동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종강 프로그램 종강실을 가입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아까 그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세 개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진짜로 요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뗄색을 안 하시고 다 그 출석률이 좋아서 성과가 좋다라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뭐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색소폰도 했는데 작년에 못지않게 성과가 있었다 해서 저는 아주 뜻깊게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주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건강과 우리 농촌이지만도 어떤 삶의 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이보다 더 나은 또 프로그램을 또 저희들이 뭐 그 채택을 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이 저 프로그램을 하지만도 사실은 이 여기가 좀 분위기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위협합니다. 위협해도 우리가 뭐 그 부분을 다 가져가려고는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노래하면 뭐 이 전문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또 세세히 이야기를 못하지만 또 방음 장치도 내가 있어야 되고 흡연 장치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고 또 기기도 좋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하고 제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이런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드리는 이 말씀 얘기가 가능하면은 그 어떤 기계적인 걸 힘을 빌리지 말고 많이 걸어야 됩니다. 많이 걷고 내 자신이 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첫째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건강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집에서 TV 보느니 한 번씩 꼭 넣으셔가지고 이런 데 참여를 하고 또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 젊어집니다. 사실은 젊어지고 특히 노래교실은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우울증도 없어지고 그 노래를 함으로써 그 혈액순환이 좋아져가지고 어떤 노화 방지도 되고 그래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그 가능하면 안 빠지고 놓기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하시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올해가 행복했으면 내년에는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항상 즐겁게 노시고 또 항상 그 저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부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부는 앞에 준비된 다과를 드시면서 술도 한잔 하시고 마련된 음식을 드시고 2부 행사를 조태경 문화분과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겨서 2019년도 삼동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떡국이 올라오시면 올라오면은 빨리 드시고 이부 행사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